안녕하십니까. 대농아이텍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호스릴 중에 이제 1000, 그다음에 1500, 1800, 2000. 이렇게 네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다용도로 쓰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은 D&G 15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G 1500의 가장 큰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동이 쉽고 전도 현상도 방지합니다. 큰 바퀴 채용으로 나타난 장점은 영상 중간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이 제품이 특이한 이유는 배터리가 아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차 배터리에 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 특이한 점은 220V 일반 전기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기도 써도 되고 배터리를 사용해도 되는 배터리 전기 겸용 이동식 호스릴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사의 특허 바퀴는 직경이 무려 45cm로 흙밭이나 지형이 안 좋아도 이동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는 브레이크형 회전 바퀴가 사용이 되고요. 이 브레이크는 발로 밟으면 잡히고 풀립니다. 즉, 큰 바퀴로 이동이 쉽고, 뒤에 회전 바퀴로 방향 전환이 자유롭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브레이크를 채워두시면, 앞뒤뿐만 아니라 좌우 회전까지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비닐하우스에도 쉽게 이동하시며 사용하시고, 네, 또, 노지에 약치러 가실 때, 사다리를 놓고 차에 밀어서 사용도 가능하십니다. 고령자나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밀어 올리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옵션을 추가해서 구동식으로 사용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 자사 제품은 타사 제품과 다르게 호스를 감는 부분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 같은 것들이 가이드 아래로 떨어져서 가이드가 손상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줄수 있습니다. 덮개 안쪽에는 자동 정렬 장치가 있어서 호스를 바르고 이쁘게 감아줄 수가 있고요. 또 호스 정렬 장치가 아래에 있어서 장점은 보시는 것처럼 줄 관리가 편리합니다. 간혹 호스가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는데 그럴 때도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D&G 1500 제품은 본체 회전 기능이 있는데 본체의 고정 장치를 풀어내시고 이 스토퍼를 뒤로 당겨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무한대로 본체 전체가 회전을 할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전 장치로는 농약 살포 중에 호스가 몸에 감기면 보시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 과부하 방지 장치가 있어서 과도한 힘을 받으면 공회전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또 2분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리모컨의 사용 거리는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제 250에서 300m에서도 잘 작동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선 연결 없이도 작동을 하고 있고 전도 현상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사용이 완료된 후에는 저희가 제공해드린 충전기만 연결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충전기는 과전류 보호가 되는 제품이어서 충전이 완료가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냥 충전시켜놓고 가시면 됩니다. 네, 이처럼 D&G 1500 제품은 논이나 그다음에 밭 그리고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모두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 또 이제 골이 많은 작물 그리고 호스에 민감한 작물들에서도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제품입니다. 혹시나 본 영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